검사 윤석열은 이명박 정권의 댓글 공작 수사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얻어진 신화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올랐다. 윤석열의 검찰 정권이 출범할 때 그를 반대했던 절반의 국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검찰 세력의 공작 체질과 출신 성분이 불결한 김건희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 가능성이었다. 정치 공작과 국정농단 수사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그가 단죄한 이명박과 박근혜와 똑같은 오히려 그들을 능가하는 정치 공작과 국정농단을 벌일 것이라는 의심이었다. 검사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가장 명장하게 보여준 것은 끝없는 검사 가족 감싸기였다. 그는 어느 사기 사건에 판결문에 또렷하게 기재된 장모의 사문서 위조 범행에 대해 대담하게 부인했고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은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 김건희 씨의 연루 혐의가 명확해질 때까지도 가진 핑계를 대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특검에까지 이르렀다. 검사 한동훈과 채널A의 검언 유착 사건도 물리적 충돌과 월권까지 불사하며 비호했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검사 손준성을 시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주까지 감행했다. 그와 함께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99만원 불기소 세트와 집권 후 밝혀진 이정숙 검사의 천안 마약 혐의 덮여주기 사건은 검찰 세력의 검사 가족 감싸기 본능이 있는 그대로 발휘된 사건이었다. 윤석열은 검사들을 자신의 비호 세력으로 두려는 욕망을 가진 흔한 불법 비리 부도덕 기업에 의해 육성된 검사였고 양모 검사와의 관계를 통해 검사 가족의 위력을 책임한 질낮은 비리 가족에 의해 간택된 검사 사위, 검사 남편이었다. 윤석열의 장모 최운순이 검사 사위를 배경으로 저지른 숱한 비리와 범죄는 범국민적인 성토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1년형으로 귀결됐을 뿐이다. 검사의 가족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검사 가족 감싸기 본능은 만약 검사의 수준이라면 그저 비루한 검찰권 남용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검찰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반역사적 상황에서 검사 가족 감싸기의 본능은 필연적으로 국정농단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가족을 통하면 어떤 비리와 부정도 권력에 의해 비호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양평 공홍동 불법 개발 사건을 비롯해 허위 논문, 경력 조작 등 각종 위조와 조작,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적 이권 추구 행위로 점철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이력과 행태는 박근혜와 최준실을 뛰어넘는 국정농단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게 했다.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농담 섞인 논란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된 김건희 씨의 도를 넘는 국정 개입 정황으로 비롯됐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자잘한 공사 발주 의혹부터 불거졌다. 비리라고 부르기에도 안쓰러운 잡범 수준의 의혹이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대담해졌다.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을 김건희 씨가 주도하고 정부 고위직 인사가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열린공감TV는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박보균이 윤석열과의 인연으로 대선 캠프에 참여한 뒤 김건희 씨가 실세라는 것을 파악하고 김건희 라인을 자처하여 장관에 임명되어 김건희 라인 장관으로 호가호위하다 끝내 김건희 씨로부터 버려져 장관 경질을 앞두고 집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김건희 씨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과의 공식 접견 자리에 동석해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외국 방문 때는 어김없이 자신이 의전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방문 실무진에 무자격 비선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의 물의를 끊임없이 일으켜왔다. 또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김건희 씨 일가의 국정 개입 정도가 더욱 대담해졌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나아가 작년 말 공개된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은 뇌물성 선물 수수 이외에 김건희 씨가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김건희 씨를 만난 최재형 목사가 금융위원 임명 청탁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김건희 씨가 국정의 중심에서 인사에 개입하고
공석과 사석에서 눈꼴사납게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동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비리와 부정이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일각에서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김축 씨를 통해 분야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이권 사업이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탐사전을 온 취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김축수 씨는 대통령의 장모 최은수 씨와 한때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함께 진행해 김건희 씨 일가의 재산을 불려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그와 최은수 씨가 함께 벌여온 사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단죄하면서 제시했던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적용하기도 충분하다. 대통령과 그러한 관계에 있는 김축수 씨의 개인 사무실에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서고 기다리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그의 집무실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한 서류와 자료가 쌓여 있으며 김축수 씨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탐사전을 온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탐사전을 온에 김축수 씨 국정농단 보도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인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처참한 파멸로 이끌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